우리 흥생 일단은 힘을 내요 슈퍼파워 워워워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훈구아지꺼 전 상품 최저보험료 만원으로 가입이 되고 웰컴 패밀리 히어로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8월 훈구화재의 8월 핵심 한눈에 보기 전 상품이 최저보험료가 만원이에요. 연계조건 모두지 있어도 2만원 3만원 아니고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신재진단비 전상품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경할증, 초경할증 3-10-5보험 유병자 초경할증으로 더 15% 저렴해졌고 375보험도 신재진단도 나왔다. 바로부장 부활. 그래서 이게 비록 355 간편보험이긴 하지만 표준체나 가입이 안 돼요. 암 진단비, 11대 특정암, 항암 방사선, 신통합 이 모두가 감액 면책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간병 담보도 간병인 사유 일단 간병이 폐입액 연 200만원 이상 간호간병도 이제 30에서 60불로 바뀌었다는 거. 자, 유병자 전상품 예외 질환이 무려 몇 개? 350개도 아니고 35개도 아니에요. 3,500개나 예외 질환이 있다는 거. 7월 22일 예외질환 10배 이상 확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프셨어도 추가 할인 없이 승인이 돼요. 그래서 결핵, 대상포진, 추간판 이런 모두 고지하고 가입이 되고요. 수술하였어도 문제없이 백내장, 대장용종, 자궁근종, 갑상선 결절, 자궁근종, 담석증, 난소난종, 담낭, 용종 이 모두가 예외질환으로 3개에서 5개까지 확대가 되었다. 자, 3-10-5 간편 초경화증이죠. 훈구화재는 3개월 이내에 입원,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질환 이것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된다. 타산은 입원 수술 10년 이내에 3대 질병,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소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지는 375, 보험료는 3-10-5 보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훈구화재 나왔습니다. 너무 저렴해서 놀랬죠. 3-10-5 그래서 평균 355보다 약 15%도 저렴해졌고 훈구화재에서도 3-10-5 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5년 내에 중대질환 고지상 있어도 전이암 코드 신통합 그리고 2천만 원 넣어도 47,74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타사 A사나 KB 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처럼 3-10-10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근데 암 7,000, 뇌혈관 활성 3,000, 기타 부정맥 1,000만원, 올리스키 질병 수술비도 5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75세의 고연령 한도까지 암내심은 물론 수술비까지 탑재된 3.5, 그래서 3X5보험으로 N년대 입원 수술 고지를 안 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75세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기억도 안 나는 고지상 놓치지 말고 3N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X5 그래서 같은 3.5 플랜 있어도 다 같이 보장이 아니다. 타사는 암보험만 운영이 되는데 훈구화재는 암내심 모두 다 3대 진단금으로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하고 입원 수술 고지 없이 수술비까지 그래서 만원의 행보 종합병원 암치료비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양성종양 1, 4등급 거의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단돈 14,000원으로 5억까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재진단 그래도 여기 보시면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2차 원발암까지 모두 다 가입이 돼요.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전상품 탑재가 되었고요. 여기 보면 만원대 만원대 2만원 초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간병인 사용일당도 페이백이죠. 페이백 담보가 신설이었어요. 간병인 사용일당 연간 200만원 썼으면 200만원 다 나오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간병인 페이백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도 되고 365일도 되고 타산은 180일 하루에 인정비용이 25만원 페이백 구간도 200만원부터 나오기 때문에 50% 1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상해 입원비 간병인 사용일당 지원비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 지금 요양병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40대 초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질병 인수도 대폭 확대가 되었어요. 특히 여성 질환, 그 외 다빈도 질환도 특히 고환염, 질병, 질염, 자궁근종, 성대 결절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타사는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정기간호 가입이 되던가 3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2만원 할증 붙어서 가입을 해줬죠. 타사는 부담보, 하지만 흥구화제는 무암, 무할증으로 가입이 돼요. 수술 안 해도 현증으로 질염, 자궁근종, 성대결절 이 모두가 고지만으로 가입이 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바로 즉시 특히 수술 완료 시에도 역시 침샘질환, 갑상선결절, 난소낭종, 신장난종, 신장 양성종양, 골수염 모두가 일단 수술 완료 후에도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더 건강하다면 더 건강하게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이런 식으로 2-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 고지형은 740만원, 하지만 입원 수술 안하고 통원치료만 받는 것도 건강고지형으로 500만원, 그래서 차액이 약 237만 6,48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모두암 베타조 사용권 끝났죠. 원발 전이한 구분 없이 그 도착지로,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로 신통화 삼총사 완벽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8개 그룹으로 나눠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양성 종양도 1,4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고요. 양성 신생물 디코드 올 리스크, 그래서 이 모두가 준비해줘도 50만원 가입이 되고, 남성은 900원, 여성은 1,000원 정도 추가하시면 이 모든 걸 준비가 가능합니다. 흥구화제 면책 감액 조건을 한눈에 쏙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이 자료 원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